도망간 간의 도시 도문에서는 매일 저녁 화려 열차란 이름의 기차가 장춘을 향해 출발합니다. 요금은 328원. 중국인들의 한 달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내부는 중국의 다른 기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열차를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차량 하나를 개조한 가라오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중국과 홍콩의 유행가가 현란한 네온사인 아래서 불려집니다. 물론 한국 노래와 일본의 유행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开这趟列车的话，就是那个随着社会经济的发展哈，完了呢，把延边经济搞活，所以我们开了这趟列车也是为了满足旅客的舒适生活。 과거 엄격한 사회주의 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화려 열차. 이 열차는 93년 6월부터 자본주의 바람을 일으키며 중국의 동북부 지방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맞닿은 중국의 동북 지방. 길림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 연기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중심부에서 많이 떨어진 벽지의 조그만 도시지만 연길의 변화 속도는 중국 남부 해안의 어느 경제특구 못지않습니다. 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길의 인구 대비 택시 대수는 중국 최초 개방지인 심천과 함께 전국 1, 2위를 다툽니다. 길림성 인구의 10%에 불과한 조선족의 달러 저축액은 성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급증하자 군용 비행장까지 민간 항공기에 개방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화려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서울 직항 노선이 얘기되고 있고 한국과 합작으로 열병합 발전소와 최고급 호텔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식 아파트도 만들어졌습니다. 연변의 건축 문화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 아파트는 45평형에 분양가 54만 원의 연길 지역 최고급 주택입니다. 인구가 지금 30만이 넘거든요. 네. 이 정도 되는 아파트 40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 조선족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 글쎄, 그 직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사업 주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장사하시는 네,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밖에 누가 왔을 때. 이번에 공급된 100가구 중 70가구가 이미 팔렸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인기가 워낙 높아 나머지 분양도 시간 문제란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연길 지역엔 개방 이후 불을 축적한 조선족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 주인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며 시멘트, 자동차, 목재 등을 거래하는 조선족 신흥 사업가입니다. 그치 들어가는 이 어느 때 저기 그 전차 등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무슨 불안이 자수 말처럼 그런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또 이 침도 이 불 켜지거나 이것도 우리 여기서 사는 거 다 다르고요. 그다음 또 이 저기 들어오기 전에 이 문 저기 건물이랑 가지고 별 올리면 예. 연변의 부는 자본주의 열풍의 근원은 물론 한국 기업입니다.
현재 연변 지역에 단독 또는 합작 투자 형식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은 300여 개. 비교적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인기 직장임은 물론입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서 목돈을 벌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담은 연변의 조선족 전체를 한국행 열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든가 많은 이런 취직 문제도 많이 해결해주고 또 이런 선진 기술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연변에 대해서 이런 많이 투자하고 하니까 어디 잘해서 실습 같은 가서 기술이나 좀 많이 배워서 이제 중국의 이런 현대화 건설에 좀 크게 힘쓸까 합니다. 북한도 이곳 자본주의 열풍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두만강가에 자리 잡은 연변 지역은 그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현재 북한의 유일한 대외 창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변은 북한의 소규모 개방 실험 장소라 불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북한 물건 중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조선족들의 손을 거쳐 관광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우표, 북한 화폐, 심지어는 김일성 배지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호기심 많은 한국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북한 친척 방문 시 한 보따리에 중국 물건을 가져갔었던 이 청년은 그 대신 한 움큼의 북한 화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방문 같죠? 친척 방문? 네, 우리 아버지 삼촌이잖아요. 삼촌이가 두 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삼촌 두 분 있고 그다음에 아재, 어머 한 분 있고 그래 당연히 그 친척 방문 갔다는데 거기 가서 물건도 좀 들어가실 때 팔고 그랬어요? 물건도 한 천 원 갖고 갔죠. 1,000원어치 뭐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옷이죠. 이 등산복 같은 거 하고, 그다음 안에 내복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 특히 김공호 품잖아요. 그 이 말하면 그 선전등 있잖아요. 선전등. 선전등 하고 양말 하고 뭐 일반 뭐 그런 게 이거 찾고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찾고. 예, 이것도 특히 등장하죠. 북한과 조선족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상점에서는 북한의 미술품을 판매합니다. 북한의 공은화가 1급 화가 작품이라는 그림들이 장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팔려나갑니다. 연대를 알 수 없는 북한 골동품들도 한 점당 수백 달러를 부르며 진열돼 있습니다. 상점 종업원은 진짜 귀한 골동품들은 사장의 금고 속에 보관돼 있지만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장님 그 금고에 있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그거는 저 가격들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몇만 불. 몇만 불. 보통이랑 네. 한번 보면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뭐 갖고 왔어 정말 싸겠다. 아 정말 살 사람한테만 보여주신다고요? 네, 그래요. 두만강 저쪽 편의 북한 도시는 함경북도 남양입니다. 국경을 오가는 보따리 장사들을 보러 갔지만 대신 중국의 무역 업무를 보러 오는 북한인을 만났습니다. 아 무역이요? 어떤 거 무역하러 오셨습니까? 아무거나 하거든. 아무거나? 주로 어떤 물건들? 주로 경공업품. 경공업품. 요즘 저 무역 잘 됩니까? 북조선하고 중국하고? 잘 안 됩니까? 예. 그 경공업 제품이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복장. 복장. 옷감. 옷감. 예. 조선 물건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가져오십니까 여기? 여기는 명태르. 명태. 명태르 한 400톤 들어. 400톤. 어 많이 들여왔네요. 북한에서 수입된 명태를 한 조선족 마을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조선족, 그리고 남한이 만나는 곳 연변. 물론 그 중간 매개체는 연변의 조선족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들의 행동 원리는 자본주의, 즉 부의 축적입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몰아치기 시작한 연변의 자본주의 열풍은 그러나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취업했던 조선족들과
일부 한국인들에 의해 지나친 향락 문화가 연변에 이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지금 연길시에만 300개 이상의 가라오케, 사우나, 룸사롱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이런 향락업소에는 중국법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듭니다. 여기 사우나나 뭐 노래방 이 정도에서 그 농촌촌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잖아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부식되죠 뭐. 지금 농촌 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런 총각들이 많고 처녀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장가가기 힘들어요. 조선족들의 한국행 열망을 이용한 사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16세의 이 남학생은 어머니가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한 한국인에게 속아 집과 모든 재산을 날리고 이혼까지 하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 룸사롱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 종업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아요. 우리 처가도 5,000원대 음식 먹어요. 5,000원을 93년도에 이었는데 그 사람 달아났어요 지금. 한 사람 5,000원씩 100명 모집 했는데 5,000원씩 다 달아났어요. 없어요. 내 5,000원도 없었지요. 나무고. 그리고 그거 물어주느라 집을 다 팔아먹었지. 내가 또 이렇게 떼와서 해놓고 지금도 정말 할랄할랄이 회사 쌍발해서 일을 먹고 살아요. 아 혼자 데리고 사는 게. 한국 기업인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이곳의 조선족 동포들은 일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직 사회주의식인데 보수에 대한 기대만 자본주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행이 한국에만 가면 평생 쓸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이들의 성실한 노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기능직들이 일했을 때 하루만 해낼 거를 이 사람들 데리고는 뭐 며칠이 걸린다든가 또는 한 사람이 할 일을 열 사람이 붙어서 일한다든가 약속이 잘 안 되고 뭐 서로 이 지킬 게 이 뭐 예의라든지 이런 예절분 부분도 좀 많은 지금 우리가 실망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의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은 한국 기업 진출에 좋은 조건입니다. 더구나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은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이익만을 노리고 소비지향적인 사업에만 투자하려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분만을 흡수하고 있는 일부 조선족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상이 해방되면서 그 사상의 공백기를 건전한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채워지지 못하고 급속도로 물질주의고 한탕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이분들의 그 정신구조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어로 말하면 첸조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돈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연변을 포함한 동북 지역은 중국이 향후 태평양 동북아 시대에 그 중심지로 진출하는 통로로서 깊은 관심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연변 지역의 장래에 대해 그만큼 낙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길과 북한의 청진을 잇는 고속도로가 추진 중이라거나 올해 안에 세계의 500대 기업을 초청, 연변의 발전 전망을 제시한다는 계획 등은 이 지역이 갖는 기대를 잘 말해줍니다. 조선족을 중심으로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연변의 자본주의 열풍. 문제는 동구권 국가들에서 봤듯이 자본주의 도입 초기에 벌어지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곳의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